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4회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고급 툴 활용을 작성을 할 텐데요. 원본 이미지 폴더 확인하시고 파일 저장 규칙 확인하셨죠? 그러면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JPG에 관한 크기 400에 500픽셀로 지정을 하셔야죠. 다른 부분들은 조건에 나와 있는 앞쪽 페이지 내용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파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창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픽셀 선택을 하시고 가이드라인은 쉬프트 드래그해서 100단위 또는 50단위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GTQ라는 여러분들 저장해야 되는 폴더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데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니까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했다면 이제 첫 번째로 그림 효과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1급 2일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리고 컨트롤 C로 카피,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필터, 아티스틱에서 보시면 드라이브러시라는 거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바로 선택하고 OK를 해주면 이렇게 그림처럼 모양이 변해요. 두 번째로 이제 세이브 패스해서 향기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순서대로 원을 그 연기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요. 눈금 단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만들도록 해주세요. 자, 펜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만드는 거 선택 영역만 만드는 게 아니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위치 눈금 보고서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순서대로 이동을 하면서 드래그를 해줘서 곡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동 방향도 선택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색상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죠?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색상 값은 따로 뭐 지정을 해놔도 되고요.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되고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 작성을 따라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어디에다가 점을 클릭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패스를 이렇게 모두 만들었다면은 이제 패스를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세이브 패스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에서 패스라는 거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패스펜을 나타나죠. 여기에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세이브 패스가 나타나죠. 여기에다가 향기라는 거로 패스 이름을 지정하고 OK를 해주면 향기라고 새로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 밑에 빈 공간을 그냥 클릭 한번 해주시면 선택되어 있던 패스 선택 영역 표시가 없어졌어요. 이제 패스 안쪽에 그림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 4번에 해당되는 두 번째 그림 1급-2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 파일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 컨트롤 C 작업창에 컨트롤 V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동 툴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우선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그림의 무늬나 그 위치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여기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 T로 크기랑 위치 다 완료하셨다면 엔터 키 눌러 주시면 되고요. 위치가 좀덜 됐다 싶으면은 저처럼 조금 더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위치도 다시 눈금자 보면서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키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레이어 마스크의 향기 모양을 1급 다시 2 이거를 해서 작성한 것까지는 해뒀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스트로크 지정을 하는데 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보이는 그림에 하는 게 아니고요. 겉에 테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2를 이 패널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FX 누르고 지시되어 있는 스트로크 선택. 그 다음에 사이즈는 3을 지정을 하시고요. 색상을 보시면은 한 가지 색상 지정이죠. 그러니까 바로 클릭을 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을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OK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드롭 섀도우 또 지정해 주시고 OK 하시면 이 쉐이프 1에 이펙트라고 해서 두 개가 지정된 거 확인하고 작업창에도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다시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반드시 제일 상단 걸 선택하고 다음 작업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이미지인 1급-3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3 파일이 어디에서 쓰이나는 출력 형태 먼저 보고 확인하시고요. 이번 작업은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요. 매직완드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할 거예요. 터널런스 32 상태에서 바로 클릭하시면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작업창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좀 드래그를 먼저 해놓고 가로, 세로 작업을 눈금자를 보고 여러분이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이 완료됐다면 엔터나 더블 클릭하셔서 컨트롤 T 종료를 해주시고 레이어 3에 지시된 FX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꽃 모양부터 만드는 게 있죠. 자, 꽃 모양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선택하려면 찾아야 되겠죠. 네이처에서 OK 하신 다음에 해당 모양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서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하고 크기 위치 여러분 또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거 스타일 논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리고 색상 지시된 거 있다면 지시된 걸로 바꿔야 되겠죠. 현재는 지시가 안돼 있죠. 자, 그러면 바로 FX를 여기 눌러 주신 다음에 지시돼 있는 거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바로 지정이죠. 그라디언트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면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또는 화이트 블랙이라고 된거 선택하시고요.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모두 다 F로 써 있는 이 흰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끝에는 두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입력을 해 주시고 OK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OK 하시면 저희 출력 형태 보시면 가운데로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원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 지금 라이너로 되어 있는 거를 레디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바깥에서부터 옅은 색깔로 바뀌는 모양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색이 나온다면 이 리버스라는 거 체크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OK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새 모양이죠. 새는 애니멀 쪽에 있겠네요. 똑같은 형 옵션바 다른 속성에서 애니멀로만 바꿔주시고 해당되는 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했을 때 새가 계속 오른쪽만 보고 있죠. 그건 상관없이 적당하게 우선 그려주시고요. 그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죠. 컨트롤 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보면은 플립 호리전탈 있죠? 요걸 하면은 새가 이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그리고 크기와 위치도 조절하시면 되죠. 새에 대한 것도 위에 스타일에서 먼저 없애주셔야죠. 스타일은 그리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을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하시고
색상이 바뀌었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에서 획은 2픽셀 그리고 색상 값은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리고 바로 OK 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자 지정하면 되죠.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를 눌러서 Horizontal Type Tool 선택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에서 에리얼이라는 폰트 찾아주세요. 그리고 글자의 속성은 볼드라는 거 선택, 48포인트 엔터키 눌러주시고 글자를 바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두 줄로 입력했을 때 가운데 정렬로 보이죠? 가운데 정렬로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상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시대에 있는 색상, 두 번째 줄에 있는 색상, 글자 다 다르죠? 우선 글자를 바꾸기 전에 위에 지금 두 줄이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이 패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오토로 바꿔주세요. 글자 간격을 오토로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 레이어 패널 클릭하시고, 다음 FX 눌러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 다른 거 선택 없으니까 바로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지시된 색상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역시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을 입력을 바로 하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하는 거 있죠? 이거 OK 먼저 해서 마무리하고 스트로크로 가셔서 사이즈는 3픽셀 그리고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이 142200이죠? 바로 OK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맞게 돼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맞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OK를 해주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라디언트가 지정이 됐죠? 이제 모양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와프 지정해 주는 거 스타일에서 셀 어퍼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OK를 눌러주시고 이동 툴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그러니까 크기는 조절하시면 안 되죠. 글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지시된 건다 끝났고요. 각 레이어별로 크기와 위치 같은 거를 바꿔야 될거 있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 만들었던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정을 안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패스로 만든 것도 출력 형태하고 보면은 밑에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툴을 활용해 가지고 해당 레이어 선택해서 모양을 바꿔주거나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위치 조절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각각 조절을 해서 최종 완료된 모양이에요. 스프링하고 밑에 두 번째 줄까지 이 부분은 아까 글자 이줄 간격 오토로 바꿨었죠? 자, 72라는 값으로 조절을 해서 이거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의 크기가 좀 다르게 보이도록 조절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냈다면 임시 파일은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용 파일 이제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체크해서 없애주시고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JPG 먼저 저장해야 되죠. 파일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 수험 번호 10자리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한글로 입력해 주셨죠. 그리고 파일의 번호인 1번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퀄리티는 8 정도 측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400에 500이니까 40에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바로 OK.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로 이번에는 포맷 형식을 잠깐만 JPG로 바꿔서 파일 이름 선택하니까 자동으로 바뀌었죠? 포맷에서 JPG 이 PSD라는 거로 다시 선택을 하시면 확장자가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이름 규칙 맞죠?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방금 저장했던 두 개의 파일, 이두 가지만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하기 위해서는 Ctrl N을 누른 다음에 역시 파일 크기죠? 400에 500으로 OK 새로운 창을 만들어 주시고 창 이렇게 놓고 파일에서 Save As로 이번에는 2번 파일이죠? 그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불러와야 될첫 번째 이미지인 1급-4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Ctrl A로 선택, Ctrl C 복사, Ctrl V로 붙여넣기까지 해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러프 파스텔이라는 거 지정해야 되죠? 필터에서 아티스틱에서 해당 필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그림처럼 색 모양이 변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보정으로 1급-5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깥쪽 흰색만 선택하면 되죠. 바깥에 두리 하실 때는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하면은 쉽게 선택이 됐죠. 셀렉트 인버스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또 컨트롤 V로 다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눈금자와 안내선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누르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지정된 걸 지정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매직완드 툴로 얼굴하고 코를 제외한 색상이 파란 계열인 이쪽 부분을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로 가셔가지고요. 휴 세츄레이션을 바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돼서 이 부분만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요. 컬러라이즈에서 휴 상태는 우선 0 상태로 놓고요. 세츄레이션 부분만 60으로 좀 높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점점 붉은색 계열로 색상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버리고 레이어 패널 다시 보이게 하시면 이 부분만 자동으로 클리핑 마스크까지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1급-6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공책만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매직 완드 툴 그대로 또한번더 사용을 할게요. 톨러런스 값을 좀 줄여주세요. 15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계속 배경 부분만 하시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15도 좀 너무 큰것 같죠? 이 경우에는 10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방법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다각형 툴 있죠? 마우스로 순서대로 그냥 드래그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은 작업이 좀더 편할 거예요. 자, 꺾어지는 부분은 완전한 곡선이 이 다각형 툴에서는 만들기 힘드니까요. 그냥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그리고 각도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완료했다면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양 도구 바꿔줘야 되겠죠. 화살표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모양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은 화살표니까 어로우 쪽을 선택 그 다음에 OK 해당된 모양을 찾아서 클릭해 주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그려주세요. 자,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그려놓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그린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것 순서대로 지정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색상은 이미 색깔로 우선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FX 클릭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아래는 더블 클릭을 해서 지시된 색상이 모두 F로 지정되어 있죠? 바로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오른쪽 아래는 역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색상이 FF, FE03 이렇게 되어 있죠? 자, FF, FE03 입력을 하시고, 바로 오케이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도 지정해 줘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오케이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도 시키시고 크기 조절도 해주세요. 조절 완료됐다면은 두 번째 커스텀 쉐이프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엔 쉐이프 모양 보시면 발바닥 모양이에요. 사람의 발바닥 모양인데 이거는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오브젝트에 손 있고 발도 이렇게 있죠? 왼쪽 발에 해당되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보시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스타일 먼저 다시 또 없애 주셔야 되겠죠? 논으로 바꿔 주시고 색상 지시되어 있나요? 색상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지시된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색상 바뀌었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인가요? 아우터 그루라고 지정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OK를 해주시고, 역시 이동 툴 먼저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작업은 문자 효과 작업하시면 되죠? 자, T 선택해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해주시고,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커서를 클릭해서 깜빡이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궁서라는 글꼴부터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5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OK 해주시고 바로 이제 글자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두줄 입력하실 때 지금 저는 가운데 정렬로 나왔죠? 문제 출력 형태 보시면 왼쪽 정렬이니까 왼쪽 정렬로 이렇게 옵션 바에서 수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지금 글자의 줄 간격 오토로 다시 그냥 바꿔 놓아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 패널, 레이어 4라는 거 클릭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 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 지정, 그리고 스트로크에서는 3픽셀에 색상 지정은 그라디언트죠. 그래서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 여기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지시된 색상 값 입력, 그리고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지시된 색상 값 입력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라디언트에 대한 색상 지정 끝났죠. 그리고 오케이 하시고 그라디언트에 대한 모양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이 물결 치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워프 실행을 하셔서 여기서 스타일은 플래그 모양이죠, 지금. 그러면은 플래그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고 너무 심하게 펄럭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글자가. 그래서 20 정도로 해서 살짝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로 위치 정확히 조절을 해 주시고요. 줄 간격이 너무 또 많이 떨어져 있죠? 다시 캐릭터 패널에서 줄 간격을 조금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해줘서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제 파일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세이브 먼저 해 주시고요.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로 가이드라인 없애주시고 세이브에서 세이브 에즈로 해당 파일은 JPG로 먼저 저장을 해주는데 파일 이름 바꿔야 되죠? 2번 파일로 이렇게 이름 바꿔서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8 정도로 OK해서 저장해주시고요.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누른 다음에 450을 40에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OK 해주시면 파일 작아졌죠? 파일 Save As에서 작아진 파일은
그대로 PSD 파일로 파일의 번호만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저장하시고 역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두 번째 거 파일 제대로 저장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제출하시면 돼요. 문제 3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번에 작성할 파일은 문제 3번을 작성해 볼게요. 먼저 Ctrl N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JPG 크기로 600에 400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OK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 분리시켜 놓고 가이드라인 지정을 모두 다 해주시고 그리고 Save As로 파일 3번이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지시부터 볼게요. 그림 효과에서 배경색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구 패널에서 제일 밑에 배경색을 지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lt Delete 키를 눌러서 배경색을 채워주시면 되죠. 이제 기출문제 파일에서 첫 번째로 불러올 이미지 파일이 1급-7 파일이죠.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포토샵에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하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게 텍스처라이저 지시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에서 텍스처 가신 다음에 텍스트라이저 가서 바로 실행을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6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일 1급-8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죠. 자,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해당 파일도 역시 컨트롤 A를 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져다가 위치 조절하세요. 크기도 모두 눈금자를 보고 맞춰서 조절을 하셨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포그라운드 색하고 백그라운드 색을 각각 흰색, 검정으로 이렇게 맞춰 놓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선택하셔도 되고요. 맨 앞쪽에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전에 작업할 때 라이너라는 거가 아닌 다른 걸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라이너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파시티 100%에서 리버스로 이제 반전해 주는 거 이거는 없애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가 흰색에서부터 그렇게 그 검정색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요. 마우스로 한번 드래그를 한번 먼저 해보세요. 이 방향 했는데 거꾸로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반대 방향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크기도 지금 보여지는 문제지하고 같은 정도 크기가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오파시티를 지시되어 있는 70%로 바꿔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 1급-9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출력 형태 보시면 액자 안에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 불러오기 전에 출력 형태에 있는 그 모양들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시고 쉐이프 모양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으로 가서 OK 하시고 해당된 프레임, 옆으로 된 길쭉한 프레임이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크기 조절 나중에 마무리 하시고요. 스타일을 논으로 바꿔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서 색상 따로 지시 안돼 있죠? 그래서 쉐이프 1에서 FX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라디언트에서 클릭해 주시고 왼쪽 아래 색상은 006600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색상은 FF00으로 해 주시고요. OK 해 주세요. 그리고 색상 이 앵글은 따로 각도는 안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 그 위에 지시 보니까 이너 섀도우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한 거 각도 역시 안 바꿔도 되겠죠? OK를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마무리하세요. 다음으로 만들 거는 액자 안에 들어갈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 여기에서 그냥 렉탱글 툴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저희 커스텀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던 거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쉐이프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 가시면 사각형 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검은색 있고 흰색 있죠? 자, 어떤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 안에 들어가는 크기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스타일 역시 논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색상은 다른 지시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색 그대로 놔둘게요.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이미지 넣어야 되죠? 그래서 1급 다시 굿 파일을 불러 오신 다음에 다시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A 모두 선택. 그다음에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여기다 해주세요. 그다음에 필터, 그다음에 아티스틱에서 필름 그레인이라는 거 바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프 2와 레이어 3이 사이에서 Alt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크기 조절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조절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번엔 쉐이프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검은색으로 된 플라워 2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우측에 마우스로 동그랗게 하면 되니까요. 조절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스타일에서는 없음 논으로 바꿔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색상값 있죠? 그 색상값을 지정을 해 주세요. FD3F, 9F라고 하시고 OK 하시면 되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이너 글로우라는 거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컨트롤 T에서 크기와 위치 눈금 보고 조절하세요. 이제 다시 커스텀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쉐이프에서 뮤직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높은 음자리표 있죠? 선택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해주시고 스타일 역시 없음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거 역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스트로크를 3픽셀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꾸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OK를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컨트롤 T 눌러서 회전 필요하시면 회전하시고요. 크기랑 조절해 주세요. 완료했다면 다시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작업을 할게요. 1급 다시 C 파일을 불러오시고 이거는 색상 보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매직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터럴런스는 32 정도로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좀 너무 많이 여기 번진 게 보이죠? 그러면은 한20 정도로 맞춰볼게요.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더 해야 될것 같죠? 10 정도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터럴런스 값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있는 설명하고도 안 맞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다른 값을 지정을 해서 하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매직완드 툴이 아닌 다른 툴을 이용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다 싶으면은 다른 툴로도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계속 매직완드 툴로만 했는데 퀵 셀렉션 툴로 배경이 아닌 이꽃 부분을 선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안쪽에 필요 없는 배경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선택만 해주세요. 선택이 끝났다면 선택 영역 반전해야죠. Select Inverse에서 Ctrl C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Ctrl V를 하고 위치 조정을
하고 크기 조정도 해주셔야 되겠죠. 붉은색 계열로 보정하는 부분은 장미 색깔만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직완드 툴 선택하시고 이번엔 톨러런스를 70으로 좀 크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노란색 장미들만 계속 시프트를 눌러서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노란색 부분 모두 다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 레이어 하단에서 동그란 거 클릭하시고 휴 세츄레이션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 휴이 부분은 360 정도로 쭉 가져가세요. 그러면 붉은색 계열이죠? 자, 이 정도로 가져가시고 세츄레이션은 지금 색깔이 많이 붉은색이 아니죠? 그래서 채도를 한60 정도로 이렇게 높여 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클로즈 탭 그룹으로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는 클리핑 마스크 따로 안 해도 되는 거 확인되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세요. 다시 이제 그린 파일 불러올 건데요.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와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키보드 이 모양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작업은 다각형 선택 도구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좀 편하겠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 키보드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끝났다면 컨트롤 C로 복사 창 닫고 이 창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해서 뒤집기를 해주셔야 출력 형태와 같은 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 크기 확인해서 조절해 주세요. 조절이 완료됐다면 이제 FX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이너 섀도우라는 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죠. 첫 번째 거부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T에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셔서 나타날 위치 그 정도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굴꼴부터 바꿔야 되죠. 굴림이라는 굴꼴로 먼저 바꿔주시고 글자에 대한 크기는 35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 그리고 바로 이제 글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하고 FX 눌러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들 차례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2픽셀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자, 단색이죠. 바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셔서 그림자 효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모양이 약간 물결 치는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와플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위로 살짝 올라가니까 그런 모양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거 선택해 주시고 밴드 50 상태에서 그대로 OK.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해서 위치 조절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글자 또 입력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해서 우선 커서 깜빡이도록 놔두시고 글꼴 바꿔야 되죠. 에리얼이라는 폰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레귤러에서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진 흰색 그리고 글자 바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해당 스타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스트로크는 2픽셀 사이즈고 그 다음에 색상은 그냥 단색이죠. 그대로 또 입력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 입력했는데 잘못 입력했죠? 그리고 이 색상 값은 영문, 대소문자 상관이 없어요. 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지시 보시면 또 여기도 드롭 섀도우네요. 그리고 OK 해 주시고, 이동 툴로 크기와 크기는 설정하면 안 되고, 위치만 조절하시면 돼요. 다시 T 선택해 주시고, 글자 폰트
그대로 있죠? 자, 먼저 클릭 먼저 해주셔야죠. 바로 여기서 먼저 바꾸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글자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뮤직 콘서트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요. 에이리얼 상태에서 볼드로 속성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25포인트로 25 엔터 해주시고 그다음 가운데 정렬돼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그냥 흰색이죠.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바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FX로 가셔서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위치 이동하기 전에요. 여기 T로 가셔서 이것도 역시 또 와프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움직임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번에는 벌즈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밴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글자 이 간격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마우스로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 갖다 놓고 지금 이 캐릭터 패널에서 보시면 글자가 오토로 안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토로 바꿔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간격이 좀더 줄어들어야 된다 싶으면은 현재 이게 25포인트였죠. 자, 24 정도에서 마우스로 조금 더 위치를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높이도 한30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해 놓으시면 이것도 그두 줄의 사이 간격도 조절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으로 다시 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 주시고요. T 상태에서 글자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는 굴림으로 다시 바꿔 주시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그대로 흰색이고요. 글자 바로 입력을 하세요. 입력이 완료가 됐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 픽셀의 색상은 단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069620으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다음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시고요. 다음 OK 하시고 이동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만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맞춰 주실 때 먼저 물결치는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T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서 와플을 지정을 이번에는 플래그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밴드도 그대로 놔두면 되고 OK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정확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다면 임시 파일은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이 파일에서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 그 다음 파일에서 Save A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죠. 두 번째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 JPG로 먼저 할 건데요. 파일 3번. 그리고 JPG 선택. 그러면 두 번째 파일 다음에 3이라는 파일로 JPG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OK 해주시고, 저장이 다 되었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여기에서 60에 40으로 고쳐주시고, OK. 그럼 파일 크기 줄어들었죠? 다시 Save As로.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포맷은 PSD 상태로 3번 해서 바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은 세 번째 파일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이세 번째 파일 두 개를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4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요. 600에 400이에요. 여러분들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리솔루션인데요. 이게 72가 아닌 걸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크기 문제 3번에서 넘어갈 때, 문제 4번으로 넘어갈 때 혹시 이72꼭 확인을 해주세요. OK 하신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를 해서 이번엔 4번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림 효과 첫 번째를 보면은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경색 클릭해서 첫 번째에 나온 색상값 입력을 해주시고요. 배경색 클릭해서 두 번째 나온 색상값
입력해 주세요. 그럼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전경에서 배경으로 바뀌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 주시고 OK 해 주세요. 그리고 라이너 상태에서 오파시티 100 그리고 리버스 체크 안된 상태로 마우스를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드래그 해주시면 지시된 것처럼 색상이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지구 모양 그 이미지를 하기 전에 지금 1급-12 파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카피해서 바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라는 거 선택해서 텍스처라이저를 실행을 해서 필터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구 패널에서 다시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전경색, 흰색, 그리고 배경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면 특별히 따로 설정할 건 없고요. 안 되어 있다면은 이 밑에 조그마한 걸 클릭해서 전경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이걸 눌러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전경색이 흰색인 상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위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전경에서 배경으로 이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둥근 문 방향으로 흐릿하게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가이드선 가운데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 그라데이션이 지정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하지 않았던 패턴 만드는 걸 하도록 할 거예요. 그 패턴의 크기는 눈금 보고 크기를 가늠해야 된다고 그랬죠? 파일에서 뉴를 하셔서 크기를 지시된 그 패턴 모양 보시면 한30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만드실 때30 정도의 크기는 지구 모양의 양 옆에 위아래에 거기 여백 부분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00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밑에 레이어 패널에서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투명한 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눈을 클릭을 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패턴 만들 때는 항상 필 픽셀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당된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월드와이드 웹 관련된 이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경색을 우선 클릭을 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요. 상하 좌우의 여백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컨트롤 E를 누르면 이게 100%로 다시 보여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디파인 패턴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정하실 패턴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패턴 정의를 끝냈다면 이제 만든 패턴 이미지는 닫아 버리시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투명한 레이어를 2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에디트에서 필 눌러 주시고 유즈 패턴 선택, 그다음에 오퍼시티 100% 상태에서 해당된 패턴 마우스 가져가면 그 이름이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시면 패턴이 이런 형태로 모두 지정이 되죠. 그러면 레이어 패널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오파시티 100 값을 40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다음 효과를 지정하기 전에 펜 툴로 또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펜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인 00124B 이렇게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살짝 이렇게 물결처럼 치는 이 곡선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이런 모양 있죠?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창만 살짝 좀더 키우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겠죠? 눈금 보시고 그 곡선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다면은 밑에 FX 눌러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베브렌 엠보스하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순서대로 지정하시고 OK를 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펜툴을 이용해서 똑같은 곡선으로 이 안쪽에 이미지가 나타날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펜툴 연습하실 분들 한번 더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저처럼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쉐이프 2를 Alt 키를 누르고 역시 Shift 키도 눌러서 살짝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런데 구분이 잘안 되죠. 그래서 이펙트 효과는 먼저 없애주세요. 이 이펙트라고 써 있는 이걸 마우스로 밑으로 끌어다 휴지통에 갖다 놓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색상은 구분이 될수 있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은 구분이 정확히 됐죠. 그러면 그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 그걸 잘 보시고 이 눈금 위치로 자리를 정확히 맞춰주세요. 다음 작업으로 여기 흰색 부분에 나타날 그림을 가져와서 작업할 거예요. 보시면은 1급-13번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불러와서 이 파일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거를 마우스로 우선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Alt를 누른 상태로 Shape 1 카피와 레이어 3이 사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클리핑 마스크 지정됐죠? 그리고 필터에서 지시되어 있는 게 픽셀레이트로 가셔서 여기에서 패시트를 지정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어 3이 이미지를 보면은 그림이 반, 가로가 이렇게 그 반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존탈을 해서 이렇게 반전을 시켰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그래서 위치와 크기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완료됐다면 다음 이미지 불러와야 되겠죠? 자, 14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불러오고 이 파일은 보시면은 마우스 모양인데요. 마우스만 필요해요. 그래서 매직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터롤런스 값을 30 정도로 좀 줄여주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마우스 아닌 이 배경만 선택됐는데 쉬프트 누르고 나머지 불필요한 배경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 카피하고 이건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위치랑 크기 조절 다 컨트롤 T 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 후에 FX를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미지 파일인 15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이미지는 여러 가지 원으로 된 거를 이제 불러와야 되는데요. 매직완드 툴 그대로 선택을 하는데 터럴런스를 7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선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 Shift를 눌러서 배경이 더 추가로 선택되게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 있죠? 셀렉트 인버스를 먼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하얀색 부분 밑에 추가 선택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살짝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터롤런스 값도 조정하시면서 여러분 작업하시면 좀 편하겠죠? 선택 다 했다면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그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 지정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여기도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1급-16 파일 불러올게요.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불러온 다음에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반전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기만 눈금 맞추고 잘 맞추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거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로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6을 레이어 마스크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위에서 자, 첫 번째 거 전경에서 배경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역시 전경색 흰색 그리고 배경색 검정으로 해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모양을 라이너로 선택을 해서 대각선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제 작업을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드래그하는 거에 따라서 이 깨끗하게 이게 나타나게 되겠죠. 좀 깔끔하게 나타나면 더 보기 좋겠죠. 작업을 하실 때.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림욕과 지시에는 없지만 그림 파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1급-17파일에 이 W라고 이제 써 있는 이 웹에 관련된 글자가 있는데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터럴런스는 30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역시 배경 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Shift 눌러서 나머지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Shift 키 누르면은 더하기가 되고요. Alt키 누르면 빼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깔끔하게 선택되게 좀 조절을, 이 선택 영역, 이거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선택 작업 완료가 됐다면 셀렉트 인버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글자와 이 물방울만 선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지금 매직 원드 툴로만 했는데 여기 보시면 퀵 셀렉션 툴 있죠? 이 작업으로 글자와 물방울만 선택하는 작업으로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느 게 편한지 여러분들 편한 거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은 이제 다음 지시로 넘어갈게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도형들 그릴 건데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서 모양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현재 웹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버튼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만들어 주시거나 하나 만든 다음에 Move 툴 선택해서 Alt 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차례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순서대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 만든 다음에는 스타일을 없음으로 먼저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세 개가 동일하니까 같이 바꿔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랑 스트로크도 세 개가 똑같으니까 먼저 지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먼저 지정할게요. 1픽셀에 색상은 검정이네요. 모두 0으로 채워진 거. 그리고 드롭 섀도우 선택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 해서 마우스 Alt하고 Shift 누르고, 수평으로 옆으로 그 위치 확인해서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이제 했다면은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웹 상태에서 보시면 볼륨 조절 이 스피커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주시고 나타나야 될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스타일은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또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색상 바꿨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획은 1픽셀, 색상은 검정이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하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누르고 다음에 보이는 하나 마우스 포인터 모양 있죠? 검은색으로 된 거.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까 WW라는 이미지를 가로 크기를 좀 잘못 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해당 레이어로 가서 이미지를 조절하고 다시 제일 위쪽 현재 레이어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심볼로 가볼게요. 오케이 하시고 밑에 쪽에 가시면 검은색 마우스 포인터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 크기와 위치 조절하기 전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색상 바꿀 필요 없이 자동 이 값이 지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만 지시된 대로 1픽셀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OK.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문자 효과만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T 눌러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나온 글자부터 입력을 할게요.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 전에 지시되어 있는 것들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네에 대한 해당되는 게 에이리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레귤러에서 36포인트, 색상은 흰색이죠. 자, 왼쪽 정렬 놓으시고요. 색상 흰색으로 바꿔 놓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부터 지시된 대로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 값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베블 앤 엠버스도 설정, 드롭 섀도우도 설정, 오케이 해서 지정하신 다음에 위치 지정하기 전에 우선 와프 설정 해줘야 되겠죠? 같은 모양인 플래그 선택을 해 주시고, 이게 살짝 적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0 정도로 아주 약하게 조절해 줬어요. 오케이를 해 주시고, 이동 툴 선택해서 위치 조절 마무리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온라인 용어부터 커뮤니티까지 내용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글자 입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클릭 먼저 해서 글꼴 역시 바꿔줘야 되죠. 자, 궁서라는 글꼴 찾아주시고, 그리고 18포인트. 색상은 흰색이고요.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FX 가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화살표 키로 해서 위치 조절했죠? 그러면 Alt하고 Shift 누르고 옆으로 복사를 하나씩 해서 정확히 위치 좀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또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져다 놓고 글자들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해 주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또 바꿔주시면 되죠. 에이리얼에서 볼드, 그리고 24포인트, 그리고 색상 값은 7115D로 바꿔주시고 글자 입력,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FX 가셔서 해당된 지시 스트로크 사이즈는 2픽셀이죠.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 색상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 OK를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 위치 조절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굿 유저라는 글자 있어요. 역시 T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된 곳에 클릭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적당한 곳에 그냥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에이리얼 볼드 15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 값은 2988cc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 입력,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FX에서 스트로크 2픽셀의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조절 이것까지만 하면은 끝이 나겠죠. 자, 완료하시고 마지막 점검들 다 해보시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우선 원본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고 JPG 저장해야 되겠죠. 자, 파일 3번이 아닌 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포맷은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야죠.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이미지에서 Save As 다시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4번 문제인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은 그러면 끝이 나요. 그러면은 제출 파일은 이제 총 8개가 된 거죠. 이 파일 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